극적으로 도파민을 뿜는 성취감을 느낀 지 대략 7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이 힘든 나날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작은 성취들의 중요함을 잊은 사이 저는 많이 병들었습니다. 큰 성취를 오랜 기간 실패한 저는 요즘 작은 성취들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란 것을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겨우 일주일이지만 회사에 다니며 공부를 할 때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 작고 귀여운 점심시간 산책의 소중함, 회사 생활하는 분들의 고민과 걱정, 휴일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작고 소중한 컴퓨터 활용법까지요. 덕분에 저는 제가 어디서든 쓰임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서른 먹고 컴퓨터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일을 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제가 만든 작디 작은 세상 속에 갇혀 스스로를 못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점심시간, 출근하기 전 아침 시간에 틈틈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니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는데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꼭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 없이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을 목표로 두다 보니 그저 짧게라도 시간 내어 공부를 하는 제 자신이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리고 또 발표 후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하고 친 토익이 그래도 첫 시험 만에 900점을 넘겼어요. 로스쿨 준비할 때 토익 점수를 만들기 위해 했던 공부가 마지막 영어 공부였던 저지만 학부 때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먼 과거의 제가 힘을 내어줬나 봅니다. 찰스 디킨스 하면 이젠 위대한 유산밖에 떠오르지 않는 저지만 아마 모든 작은 경험들이 위대한 유산이 되어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 일러스트랑 모션도 배웠네요. 이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것이든 제작해볼 수 있는 손끝에서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도구가 생겼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몰라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전공한 친구한테 개인 과외를 받으며 보충한 기술들이지만 앞으로도 차차 빈틈은 채워나가 보려 합니다. 시작이 반이니까요. 실은 아직도 저는 길거리를 걷는 게 조금 힘이 듭니다. 고요한, 아니 어쩌면 시끄러운 차 소리를 백색 소음 삼아 걸으면 어느샌가 숨이 막히고 답답해져요. 아마도 세상이 나의 잠재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작은 두려움, 나의 실패로 조금 뒤로 밀린 기대하고 있던 행복들이 영영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다시 처음부터 쌓아나갈 삶에 대한 만성적 지침 등의 복합적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길을 걷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중년 여성분 옆을 지나가다가 말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저 묻은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삶을 살아내셨구나. 정말 대단하다. 정말이지 너무 대단하시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만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구나. 스스로를 잘 대해줘야겠다 하고요.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두커니 서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자면 비극은 언제나 조용히 발뻗고 누운 발끝자리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게 삶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테죠. 마치 계절이 오는 것처럼요. 그러니 오늘의 저는 나의 바다가 점차 사막처럼 되어갈 때 한 바가지 물이라도 다시 쏟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드디어 메마르고 말라가던 저의 바다에 아마 조금의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